은행마다 고령자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어르신 전용 상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금융감독원이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직접 거리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봤습니다. 은행에 어르신 전용 창구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몰라. 들어본 적도 없으세요? 은행 전용 창구? 네. 몰라. 모르세요? 은행 자주 이용 안 하세요? 하지. 그래도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은 좋겠지. 은행은 안 하니까 나는 몰라. 노인 전용 창구? 네. 들어본 적 없으세요? 어르신 전용 상담 창구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경우를 찾기도 힘들었지만 실제로 어르신 전용 상담 창구가 운영되는 곳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아, 혹시 여기 어르신 전용 창구도 있어요? 어르신 전용 창구요? 네. 그런 게 있나요? 원래 다른 건 없어요? 아니요. 지금 다 통합창구예요. 아, 어르신도 전용 창구 없어요? 그런 게 있는 지점이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 전용 창구 아, 그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없죠. 옛날에 있었어요. 네. 어르신 이제 창구해가지고 연세 드신 거. 그래, 편말로 해놓으니까 다 나이 들었잖아요. 한 60살 되면 다 그대로 온 거예요, 이게. 아니, 그 아마 그 없어졌을 거야, 지금. 젊은 층의 비대면 상담이 늘고 은행 점포가 사라지는 추세 속에서 고령 소비자들을 위한 ARS 상담 번호를 따로 마련한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도 사실상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번호만 따로 마련했을 뿐 어르신 전용 ARS 상담 직원을 따로 지정해두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고령자분들도 관련해가지고 뭐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뭐 투자할 때 권유할 때 뭔가 이렇게 안전 제도가 설치되어 있고 뭐 고령자 투자 전담 창구가 따로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고 또 나가보면 뭐 설명이나 적합성이 뭔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 제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물론 좋은 제도가 있어도 마인드 자체가 바뀌지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와 배려를 위한 작은 노력부터 기울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경제 권지연입니다.